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이런 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키보드 숄트컷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맥이라서 맥용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되겠죠. 맥하고 윈도우의 차이점 이런 옵션 키라든가 커맨드 키가 있는지 없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맥에서는 이걸 커맨드 키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옵션 키라고 얘기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내용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본인이 쓰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전문 프로그램을 하면은 여기 있는 키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뭐 그렇게 딱히 많이 쓰진 않아요. 쓰는 것만 계속 쓰고 안 쓰는 건 도통 안 쓰는데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파트가 있고 베이직 에디팅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제목은 다 똑같으니까 그건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밑으로 보면은 제너럴 마우스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VS 코드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였어. 너무 줄였나? 첫 번째 있는 요 제너럴 파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이직 에디팅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너럴 파트에서 지금 이 키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용어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제너럴 파트에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키를 써서 이건 지금 현재 커맨드 팔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어 입력창이에요.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키를 쓰게 되면 이거는 방금 봤던 것과 비슷한 창인데 요거는 그 파일을 찾을 때 혹은 파일을 열 때 특정 파일을 찾는 그런 창입니다. 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파일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싶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딱 공통입니다. 보통 이제 N을 씁니다. New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이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있는 것 외에도 새로 하나 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유저 세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저 세팅은 요 키인데 이건 사용자에게 맞춰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뭐 제가 쓰는 것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기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자기에게 맞게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바탕 화면 색깔이라든가 폰트라든가 기타 굉장히 다양하게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저 세팅 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이걸 누르고 보면은 어떤 특정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화면이 이렇게 떠요. Waiting for second key라고 되어 있잖아요. 키를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떤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 키보드 숄트컷 창을 열은 거예요. 지금 이 숄트컷이 여기 그냥 숄트컷입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라고 얘기하나요? 한국어로?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몇 개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또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키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보통 이제 어떤 키가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내가 그 키 단축키를 꼭 쓰고 싶다. 그럼 옆 버튼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키 조합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방금 요 제너럴 파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베이직 에디팅에 있는 요 부분 편집 관련된 부분도 한번 쭉 살펴보죠. 지금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하나를 통째로 자르려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자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라인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졌죠. 새로운 똑같은 라인이 두 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을 옮길 수도 있어요. 옮길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이 옮겨다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옮겨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위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해서 넣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같은 라인이 똑같은 게 위에 또 새로 생기죠. 밑으로도 새로 생기고, 그죠?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복사도 할 수가 있고, 그 라인을 지우는 것도 있죠. 당연히 지우는 거는 보통 K입니다.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엔터키 넣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라인을 하나 새로 넣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마우스 커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새로의 줄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옮겨와서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지금 이 중간에 커서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이렇게 이 새로운 하나의 빈 라인을 만들 수도 있죠.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코딩 하는 사람들, 하루에 10시간씩 키보드를 두드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요긴한 어떤 기능들이죠. 또 남들 보기에 뭔가 좀 전문가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인덴트는 여기 인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라인 인덴트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됐습니다. 이제 먹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덴트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요거는 또 이렇게 창을 나누는 기능도 있어요. 두 개의 창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똑같은 창인데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화면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처음과 끝부분으로 가려갈 때, 그럴 때 요렇게 여기에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맨 끝으로 왔죠. 그리고 메뉴로 왔죠. 파일이 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 드래그인 이렇게 안 보이시겠구나. 이렇게 요렇게 드래그 바라고 그러나요? 드래그 바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요렇게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마우스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까지로 할 수도 있고, 또 스크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하는 것은 컨트롤 키를 쓰는데, 컨트롤 키를 써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스크롤 되죠.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로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베이직 에디팅 기능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베이직 에디팅 항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폴더와 언폴더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K키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키를 기다리게 돼요. 두 번째 키를 복합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됩니다. 펑션이 지금 접혀져 버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다시 펼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닫거나 열거나 할 때 이것도 아주 요긴한 기능이 됩니다. K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가 좀 시끄럽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제주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하지 못하고 저희 집 위에 하늘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몇 시간째 아주 시끄러운 날이 됐습니다. 아마 착륙을 못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리고 라인 코멘트를 넣는 건데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코멘트는 C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 코멘트.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신 것이 이게 이 문장이잖아요. 이걸 코멘트로 바꾸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라인 코멘트를 없앤 거였죠. 없앤 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라인 코멘트를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블락 코멘트도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전체를 블락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에 블락 코멘트 방식입니다. 전체가 다 블락이 되어서 코멘트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봤던 베이직 에디팅 기능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밑에 보면 멀티컬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파트 있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옵션 키라고 하는데 옵션 키를 두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뚝뚝 하면은 보다시피 마우스 커서가 여러 군데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단어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맥에서는 옵션 키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쓰지 않고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마우스 키가 지금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것이 복사되고 있죠. 됐고, 그리고 이것과 I도 넣는 것도 있어요. I 지금 이게 좀 안 먹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컴퓨터마다 되는 키가 있고 안 되는 키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이미 그 키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다른 데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다른 데 할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이미 그 키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VS 코드 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몇 개가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이만큼 했죠.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것과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이번에 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겁니다. 키를 무려 4개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요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어떤 키, 지금 맥 같은 경우에는 옵션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써서 하는데 윈도우는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쓸 일이 아마 있을 게 다겠죠. 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예, 대충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클럼을 선택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일단 키를 눌러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쓰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키가 지금 마우스 입력되고 있는 곳이 탁탁 증가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디냐니까 멀티 커서와 실렉션 부분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들이. 그리고 이어서 설치와 리플레이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와 리플레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F 그러면 설치 탐색창이 딱 나타나죠.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있는 단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까지 같이 하려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합니다. 리플레이스 찾아서 바꾸기 기능이죠. 그죠? 그리고 요 기능도 있습니다. 요 기능도 이미 요 단어가 지금 마우스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같은 단어를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같은 경우 프린트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이저 텀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군요. 그리고 토르런스. 이게 이스턴백이 지금 입력이 되어버렸네. 어쨌거나 찾기와 찾아서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스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과 엔터키를 쓰게 되면 이거는 좀 안 먹히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제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와 D키를 써서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동시에 지금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동시에 지우려고 그러면 딜리트 키 한 번만 누르면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동시 입력하려면 마찬가지 동시에도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요 D 키인데 요거는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워버리거나 또 다 다시로 채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죠. 이건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나 안 그러지 않고 하나씩 바꿔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방금에 봤던 것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search와 replace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rich languages editing 해서 조금 더 또 복잡한 기능들 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suggestion 기능들 제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딱히 그렇게 먹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보다시피 지금 여기 플로어 돼 있잖아요. 내가 플로어가 아니라 R이 없이 FLOO 까지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렇게 플로어라고 쓰라고 이렇게 선택 그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펑션을 작성할 때 이미 한번 작성했던 펑션이 있으면 그게 입력이 돼 있으니까 앞에 단어 몇 개만 쓰더라도 나머지는 자동 나타나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이미 키를 안 쓰더라도 이미 자동으로 다 지원해 주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FLO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럼 FLO로 지금 제안하는 단어가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란 말이죠. 플로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 창을 바로 열 때 그럴 때 쓰는 키 조합인데 제가 맥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키라고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맥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윈도우가 대부분이고 아마 리눅스도 쓰고 맥도 일부니까 어떤 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여기 있는 키니까 Rich Language Editing 여러분들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춰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다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이 기호들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키들이 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은 아 맞다 그런 키가 있었지 하는 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아주 용이한 키가 있었지 하는 게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그때 이걸 다시 이 페이지를 찾아서 웹에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키를 찾아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익혀질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다 익혀질 겁니다. 자주 쓰게 되는 거는 익히게 돼.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특히 뭐 다른 데서 어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볼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 이걸 전체를 한번 다시 다 포맷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포맷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 컨비네이션이 안 먹히네요. 지금 이거는 컨비네이션이 안 먹히면은 여기 낫죠. 이걸로 하면은 이것도 안 먹히네. 제가 저기 쓰는 건데 왜 안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먹혔나요? 이걸 탭 해놓고 탭 해놓고 이 정도 탭 해놓고 이건 안 먹히고 아 이건 먹히네요. 두 번째 거 방금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되돌리기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맷을 전체의 어떤 깨진 포맷들 막 이것들이 막 이렇게 막 깨져 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포맷을 다시 하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 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커맨드 K, 커맨드 F를 쓰게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는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옵션 시프트와 F를 쓰게 되면 이건 잘 먹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러니까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거예요. 여기에 그 포맷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가 여기 있는 Rich Language Editing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Definition 같은 경우도
F12 키. 이것도 많이 쓰이는 키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펑션을 쓰다가 그 펑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우스가 어떤 펑션에 가 있을 때 F키 12키를 누르면 그 펑션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와줍니다. 상당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또 리네임 기능도 있어요. 심볼 리네임도 있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떤 뭐 이것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요게 많이 쓰이는 게 요것도 쓰죠. 심벌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내가 정의했던 심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변수라든가 펑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보여주는 창이 이겁니다. 요 키가 내비게이션에 그 키가 있어요. 그리고 뭐 특정하는 라인에 가려고 싶다 그러면은 요 키를 누르면은 내가 22번째 라인에 가고 싶다라면 22번째 라인으로 바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P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적어주더라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봤던 그 화면 그냥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를 누르죠.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제 파일은 두 개밖에 없죠. 지금 현재 파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더 이상 계속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 이미 이제 어떤 키가 어떻게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기, 새로운 파일 열기, 새로운 파일 만들기, 기존 파일을 열기 이런 키들입니다. 지금 맥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예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일 텐데 윈도우를 쓰던 리눅스를 쓰던 하여튼 이 페이지를 찾아서 웹에 있으니까 찾은 다음에 한 번씩 다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실행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코딩할 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아 그때 어떤 기능 단축키가 있었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단축키를 찾아서 쓰시면은 자연스럽게 손에 익게 될 거예요.